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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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오랜만에 보는 그러네. 것 같아요. 웬 축구복을 입고 왔니? 네, 베텐이라 축구복 입어봤어요. 아, 그래? 귀엽죠? 어디 입고 와요? 팀? 이거, 몰라요. 이거 무슨 브랜드였지? 이거 뭐였지? 봐주세요. 아무것도 안 써있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써있잖아요. 그냥 흰색이야. 어? 그냥 흰색이야. 아닌데? 진짜 흰색으로 아무것도 안 써있어. 없어. 아닌데? 노브랜드. 노노 no, no, 아니에요. 햄버거 아니에요. 이거 뭐더라? 가영아. 네. 우리 이거 브랜드 뭐였지? 아까? 언더 마이카. 언더 마이카. 언더 마이카. 아, 그래? 무슨 스트릿 브랜드래요. 아, 언더 마이카라고 앞에 써있다네. 되게 크게 써있었네. 언더 마이카예요, 여러분. 잘하고 있니? 뭐야? 연극? 뮤지컬이요? 뮤지컬? 까르밀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유희관이 단톡방에 공지 올렸어. 봤어요. 아, 방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어요. 유희관이 공지 올렸는데 답한 게 정예인밖에 없어요. 같이 정예인 양 뮤지컬을 보러 갈까요? 했더니 정예인만 답했어. 아니, 넉살 오빠도 못 온다고 보냈잖아요. 진짜 웃기다. 지영 언니도 또 따로 보러 오는데, 지영 언니도. 넉살 애기 방패. 아, 근데 진짜 지은이한테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매번 제 같은 뮤지컬을 2회 관람해주니까. 지혜? 지혜. 이번에 제 뮤지컬 혼자 보러 왔었어요. 거의 시작하자마자. 혼자. 바로. 예인아, 나 바로 보러 갈래. 이러고 보러 오고. 유덕이네. 그리고 또, 사실 똑같은 거 또 보기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또 보러 오니까 좀 고맙네. 근데 확실히. 뮤지컬을 보는 거야? 아니면 끝나고 시간 되는 사람인 거야? 이게 좀 애매하긴 하긴 하지. 뭐라고? 그러니까 뮤지컬 안 봐도 회식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예, 지혜도 하여튼 물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가능한 게 공연까지 볼 수 있다는 건지. 지혜님 뭔가 가능하다 한 것 같긴 한데. 아니, 근데 지혜는 같이 볼 거라고 생각하긴 했거든. 당연하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어떠셨어요? 어? 아, 일만 너무 많이 해가지고 별로 파리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없어. 진짜요? 기억 자체가 별로 없어. 그냥 계속 뭐 호텔 일 이렇게? 호텔도 아니고 그냥 숙소인데 에어컨 안 나오는 숙소에. 진짜? 더웠을 것 같은데 너무? 꽤 더웠지. 근데 그 살이 별로 안 쪘네요, 오빠. 더운 데 있어서 살이 좀 빠지셨나? 먹은 거에 비해? 살 엄청 쪄서 오실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쪄서 오셨네요. 조금밖에 안 찐 것 같아, 이번엔. 네, 거의 안 쪘어요. 비슷해요. 근데 아깝지 그러니까 뭐, 않아요? 뭐가? 그렇게 많이 뺐었는데. 아니, 나는 그런 사람 없는데? 다시 아니, 빼야지. 아빠 다 쪼개줘봐, 다시. 다시. 먹을 시간이 없었어, 진짜. 진짜 너무 안녕하세요, 일이 많아서. 안녕하세요. 아빠 진짜 오랜만이다. 그래. 멀쩡하네요. 살 별로 멀쩡하다는 게 무슨 말이지? 살아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살이 안 쪘네. 완전 돼지 됐을 줄 알았구나. 진짜 솔직히 좀 기대했어요. 아, 얼마나 돼지 얼마나 커져서 올까. 어?
근데 왜 그렇게 되어 있어? 아, 단톡방에 하나 풀었더니 계속 카톡은. 그러니까 나 전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이 엄청 오래. 아, 또 누구인데 이 시간에 날 이렇게 차지했는데. 근데 이분은 누구예요? 아, 그거 있어. 봐봐. 아, 성함이 이거구나. 아니야, 아니야. 아닌데? 어, 어? 그게 있는데. 뭐 이상한 다른 이름으로 뜨는 것 같은데. 어. 다른 누군데 이상? 이거 모르는 사람이라고? 아니야, 그거 아니고 있어, 맞아 있어. 아. 저장을 안 시켜서 그게 다르게 뜬 것 같아. 아. 근데 본명이에요, 이거? 다른 이름. 아, 이렇게. 모르는 사람. 용서. 용서. 위관 좀 웃기다. 위관이 대답한 게 웃긴다. 오빠가 입은 옷들 중에 지금 제가 한 4년 넘게 하면서 오빠가 입은 옷들 중에 제일 잘 입은 것 같아 오늘. 잘 입었다고? 오늘 약간 좀 근데 더워서 입었을 약간 뿐. 약간 페피? 패션 피부. 페피? 페피. 아, 한 주 안 왔다 오니까 더 너무 좋다. 안 왔었니? 네, 저희 저번 주에 안 했습니다. 네. 오늘 두 번 하고 가야 되네. 맞아요, 생방도 좋다. 좋다. 앤들이 사는 세상. 네. 어, 하트. 왜요, 이분들? 하트. 하트. 오. 왜? 파리에서 많이 외로웠나 봐. 뭐 아니 뭐 하트 보고 반응하면 외로운 거야? 아니 아니 파리에서 많이 외로웠네. 이 하트가 왜 뭔데? 이쁘죠? 수정 언니가 사신 거예요. 좋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셋이 셀카나. 아 너무 좋죠. 우리 성재 오빠. 영국 오빠 단톡방에 난 공연 보는 거 싫어. 아이씨. 예 예. 내 거 왜 이렇게 한번 닦아봐. 공연 보는 걸 싫어하면 공연 안 보고 회식만 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회식은 어차피 용구 오빠는 그러잖아요? 저 보러 예인이 보러 오세요. 대학로면은 넘어가기 멀 수도 있지. 위치도. 응. 그리고 오빠가 없을 수도 있어. 한국에. 하나, 둘, 셋. 하나 더. 멀쩡히 돌아온 절감? 배성재. 멀쩡이는 뭐야? 언니 링크 하나만 보내주세요. 이 사람은 누구지? 누구? 아 제가 다 본명을 몰라서. 일주 번호가 다 없구나. 네. 네. 회식 한번 했는데 다들 번호 교환 나는. 그러니까 번호 교환 왜 안 했지? 그때 다 그냥 조회정 통해서 얘기하려고. 아니 여기서 다 공유했어. 아, 번호랑 어, 이름 했는데 저장을 안 한 거구나. 저는 갑자기 모르는 번호 막 전화 오길래 봤는데 이거 높아졌어. 누구세요? 이거 잘못 보냈어. 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어. 그걸로 보내면 되지. 유튜브. 언니 왜 이 노래를. 아 그거 미안해. 그거 내가 잘못 보낸 거야. 뭘 잘못 보냈길래. 아 그거 뭐 잘못 말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안 돼. 나중에 알 수 있는 건데. 알겠어. 다음 주가 돼야 할 수 있는 건데. 에일리언 새 영화 개봉했나? 요즘 영화 볼 게 많다고 하던데. 그래? 와. 너 거 올리려고 썸네일 보내서 했는데. 아, 재밌, 그냥 잘 나왔던데? 생각보다 땀에 덜 쩔어 보이더라, 근데 우리.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많이 잘렸던데? 많이 잘라. 그니까 막 마트 장본것도 아, 잘리고. 마트 장본거 넣고 싶었는데. 우리 맞아. 처음에 숨어 있었던 것도 잘리고. 내가 그거 다 얘기했어. 근데 그 장본거는 너무 길어서 어떻게 구다리를 넣을 수가 없었대. 그래서 내가 나중에 비하인드로 빼달라 그랬어.
근데 좀 아쉽긴 하더라. 어, 그리고 등장도 얘기했는데 안 됐네. 아, 등장이 어. 재밌었는데. 봐봐. 어, 그럼 이것도 잘렸어. 이건 내가 리스트에 올려도 되지? 우리 매칭인 거. 어어어, 그럼 그럼. 자취녀가 뭐야? 헐. 헐. 왜? 아 맞다, 그거 나 할 얘기 있는데. 그거 편집자가 나 아는 사람인데. 어? 진짜요? 근데 너무 웃기다고 하더라고. 근데 웃긴 거 이제 그만 잘라달라고. 근데 이제 너,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잘라요. 그니까 제가 너무 세니까 멘트가 문제 생길까봐 다 쳐내니까 막 너무 앙상한 뼈만 남는 거예요. 방송 보면은 막상. 아, 좀 아쉬워요. 근데 거기에 베텐러가 계신가봐. 아. 뭔지 모르겠는데 자막으로 그러니까 편집한 사람한테 피드백이 온대. 여기다가 베텐러들은 막 아시죠? 뭐 이런 자막을 넣어달라고. 그런 걸 넣어달라고 요청이 왔다는 거야. 아, 너무 웃기다. 어, 스튜디오 딸까? 맞아요. 빨리 구독해요. 오빠 빨리 구독해주세요. 네 개밖에 없, 5개밖에 없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 벌써 5주나 한 거예요. 지금 한 달을 했는데 오빠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얼마나 열심히 찍고 있는지. 빨리 갔다 오느라고. 오늘 그 지연이랑 수정이랑 우리 또모어걸스 팀 나와서 그거 하거든요, 스님. 좀 봐주실래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여기 뭐야? 여기 너무 좋다. 바로 아래 이런 곳이 있었어요. 여기는 캠핑하는 거야? 캠핑. 이게 어느 스튜디오예요? 딸깍 스튜디오요. 이것만 하는 거야? 샌드박스. 어? 샌드박스. 아, 샌드박스야? 자, 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지금 성주오빠 보시는 게 자취녀라고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스튜디오 딸깍이라는 그 채널에서 하거든요, 여러분. 좆대꾸알 해주세요. 야, 마지막 웃기다, 나. 나 지루해. 언니, 나 저거 너무 웃긴 거야. 너무 찐이었어. 2시간 전에 올라왔구나. 저희 네. 저거 진짜 하루 종일 찍었어요. 이거. 아 근데 진짜 언니들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막 텐트 전원 엄청 더웠거든요. 너무 더워 보인다 벌써. 아 진짜 이렇게 서 있는데 그냥 땀이 막 주룩주룩 났어. 땀이? 땀이. 오늘 상태 괜찮은데? 이런 것도 쪄먹었다 호일해가지고. 지금 봐보려고. 진짜. 오빠 왜 빨리 눈 감기로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했나 보려고 나중에 제대로 볼게. 아 파리에서 알았으면은 거기서 그나마 봤을 텐데. 텐트 이거 뭐 군용 텐트야? 야 5-6인 텐트. 반초우 입고 있네? 비 와가지고. 근데 왜 반초우야? 냄새 어땠어? 냄새가 나쁘진 않았는데 아, 그 우위를 입으니까 더 덥더라고요. 그치. 아, 진짜 대박 더웠어. 비가 오는데 안 입으면 젖고 입으면 덥고 어차피 땀에 젖고 냄새 나고 이미 젖어 있었어요. 그게 땀에 반초의 저는. 매력이지. 매력 쩔더라고요. 저희 오프닝부터 뺄게요. 금요일 오프닝입니다. 습보, 폭염, 8월 후반까지 이어진다. 서울 118년만 최장 열대야 기록할 듯. 지구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왜? 지구가 망해가고 있어. 열대야 118년만 더. 이제 지구 온난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구 보일링? 이래요 지금. 끓고 있어. 지금. 완전 문제를 진짜 끓고 있대요 지구가. 놓친 것 같아. 타이밍. 너를 타이밍. 아 근데 좀 무서워 요즘에 진짜로 이제 말 그만할게. 지구는 상관없어 인간이 문제지. 그죠. 뭐 여기서는 우리가 저 문제죠. 적극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16일 금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울랄라 세션 아름다운 밤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폭염 8월 후반까지 이어진다. 서울 118년만 최장 열대야 기록할 듯이었습니다. 뭐 요즘 우리나라 날씨가 예 지옥이죠. 미쳤습니다. 어제 서울은 이제 소나기가 좀 쏟아지니까 어? 잠깐 더위 꺾이나 싶었는데 전혀 안 꺾였고요.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더위가 8월 후반까지 이어진다고 하고요. 역대 최장 폭염 기록도 이제 깨게 생겼습니다. 특히 서울은 열대야 연속 일수가 무려 25일을 넘어섰는데 2018년 최장 기록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 끔찍하네요, 정말. 주말에는 이 소나기, 비 소식이 있긴 한데 비가 내려도 온도는 올라가지 않는 끔찍한 현상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더위를 언제까지 견뎌야 할지 걱정이네요. 2018년에 그 러시아 월드컵 갔다 오니까 다들 진짜 축구 보는데 더워 죽는 줄 알았다. 뭐 한국에서는 엄청 더웠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보통 여름에 월드컵 아니면 하계 올림픽 이런 거를 하러 다녀오면 무더위가 약간 꺾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길면 올림픽 다 끝나고 왔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열대야가 쭉쭉 가는 그만큼 이제 지구가 바뀐 거죠. 지금이야 뭐 118년 만이라고 하지만 이제 내년 되면은 뭐 250년 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내후년에는 이제 1000년 만에 최장 열대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오늘은 유지혜 씨, 정예인 씨와 더잡 퀴즈쇼 하는 날입니다. 깡깡역으로 뒤집어 놓을 재란자매의 퀴즈쇼. 궁금한 분들은 기다려주시고요. 배성재태는 녹음 시간 맞춰서 땡카우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채팅 참여해주세요.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올여름이 앞으로 천년 중에 제일 시원한 여름이다. 그럴 것 같아요. 아, 나 어떡해. 너무 무서워. 후손들은 참. 프리선언입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6187님, 알바하는 가게에서 손님이 많아 집에 늦게 왔는데요. 남편은 일찍 퇴근해서 아들이랑 족발 시켜 먹었다더니 제 몫은 조금도 안 남기고 다 먹었네요. 아,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을 더군다나 일까지 이렇게 길게 하고 왔는데 아들이 먹었다 이런 핑계를 대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이 정도면 헤어져야 된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구속시켜라, 특검해라. 예. 아무튼 지금이라도 좀 시키면 어떻습니까? 예. 아들이랑 남편은 손도 못 뜨게 하고 나만의 족발. 나만 행복한가? 아무튼 좀 섭섭하시겠습니다. 동동님, 대식가 집안에서 자라서 치킨은 1인 1닭이 정석이라고 배웠는데요. 못해 마른 직장 동료가 자기 주변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최대가 치킨 세 조각이라면서 놀라던데 이게 그렇게 놀랄 일인가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명이 식구인데 네 식구가 한 마리 시켜서 이렇게 나눠 먹고 남는다. 이런 얘기들을 이 소식 집안에서는 심심찮게 벌어진 일이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신기하고요. 이정님, 맘 편히 골대녀 보면서 배텐도 들어요. 배디 목소리를 오른쪽 왼쪽 양쪽 귀로 전부 듣고 있어요. 둘 다 놓칠 수 없어요. 수요일에는 그게 국룰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네요. 네. 3049님, 집 근처 코인 노래방에 너무 자주 가서 이제 갈 때마다 서비스를 받아요. 코인 노래방 서비스는 또 처음이네요. 배디는 혹시 혼코너, 혼자 코인 노래방 가신 적이 있나요? 저는 단체로 가는 노래방도 웬만하면 안 가고 귀가를 하기 때문에 절대 안 가죠. 3928님, 시차 적응 잘하고 계신가요? 밤낮 바꿔서 사니까 몸 상하는 게 금방 느껴지더라고요. 얼른 적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아직은 뭐 돌아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길게 거의 두 달 동안 유럽 시차로 살아가지고 금방 돌아오진 않을 것 같고 천천히 맞추려고 하고요. 아침에 뭐가 있으면 뭐 그냥 죽는 거죠 뭐. 예.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단톡방 너무 웃기네. 왜? 봐봐요.
마이크 테스트 한번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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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데 왜 주대 있냐? 아니 근데 너무 나 왜 부른 거야? 일기방에도 없어. 생각해보니까 일기방에도 없어. 본인이 나가신 거예요? 최 초대가 안 된 거예요? 초대를 안 해서 안 온다고. 아 봐봐. 그럼 시작할게요. 단톡방 초대하면은 단톡 올 때마다 쌍욕할 거야. 먼저 그러실 것 같아. 세상 모든 잡다한 퀴즈를 풀면서 티끌 같은 상식을 쭉쭉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지만 맞히면 기분 좋고 선물도 쌓여갑니다. 자강투천 찐친이 펼치는 우당탕탕 퀴즈 타임. 더잡 퀴즈 쇼. 더잡 퀴즈쇼 함께할 분들입니다. 주연 배우 단독 MC로 활약하는 핫한 두 분 언니 지혜씨 동생 예인씨 어서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언니 지혜 동생 예인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네. 두 분이 그동안 스페셜 DJ들과 찰떡 케미를 뽐냈다고 하는데 네네. 특히 힌트를 막 후하게 받고 맞아요. 예. 제가 역으로 짠돌이 됐네요. 약간 저희가 그걸로 일상생활을 이어간다고 하니까 되게 불쌍해하시면서 힌트를 후하게 주셨습니다. 누가 줬더라? 희관 오빠였나? 희관. 아 네네. 오히려 희관 오빠. 아 맞아. 이모일. 짜스 형도. 네. 아 갑자기 생각나니까 너무 웃음이 난다. 그래요. 오늘부터는 없습니다. 힌트. 아 왜요? 네. 배디. 오늘부터 다시 긴장하시고 저희도 이제 그. SBS의 자산을 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에이, SBS 그만큼도 자산이 없으면은 요거 목동에 이렇게 큰 건물 세우면 안 되죠. 뭐든지 비상경영이에요, 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두 분의 근황이 많이 쌓였는데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러팔리너스님, 8월 초에 울림 대표님이랑 러블리즈 멤버들까지 모인 사진이 공개됐었는데요. 혹시 리너스들이 좋은 소식을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뭐 일단은 네네. 이제 우리의 그 저희를 만들어 주신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왔어요. 저희가 이제 이중엽 대표님을 네, 뵙고 왔는데 이제 긍정적으로 계속 뭔가 좀 얘기 중이에요. 얘기 중입니다. 네. 근데 뭐 딱 뭔가 확답을 드리기는 아직까지는 어렵고 열심히 뭔가 좀 러블리너스한테 좋은 소식 들려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그래요? 뭐가 좀 이렇게 그래도 논의는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럼요. 네, 팬들이 좀 희소식으로 받을 수 있는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0903님, 지혜 주연의 숏폼 드라마가 드디어 공개됐어요. 모쏠, 조희수 역을 맡았는데 맞아요. 모쏠 연기는 누구를 참고했나요? 저를 참고했죠. 이름도 조희수? 왜요? 왜 누굴 참고한 거예요? 아, 같은 조 씨랑. 비웃까지 같은데? 그러네. 네. 아, 저는. 어떻게 참고했어요? 모쏠 연기. 모쏠 연기를 아주 가까운 곳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눈앞에. 어렵지 않았나요? 네, 어렵지 않았어요. 거의, 뭐, 많이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점을 가장 많이 좀 참고했나요? 이 조희수가 극 중에서 하는 행위들이 뭐가 있어요? 극 중에서 하는 행위들, 제가 모쏠인데, 거기서 모쏠 아닌 척을 해요. 아, 연애 박사인 척. 그게 진짜 완전 전형적인 모쏠로 행동이죠. 네, 연애 박사인 척을 해요, 제가. 네, 균형 잡힌 이론. 맞아. 그리고 무경험. 네, 나 모쏠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연애 같은 거 연구하는 것도 좋아하고. 아, 네. 책으로 배웠어요. 연프 보고. 네. 연애를 책으로 배우느라. 네네네. 약간 그런 느낌? 네. 이 정도면 뭐 수업료로 밥이라도 좀 사고, 뭐라도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네.
네, 치킨 하나 보내드려요. 아, 그리고 제가 올 이번 달 말에 하나 더 공개되거든요. 오, 네네. 뭐예요? 그 같은 플랫폼에서 공개가 되는데 제목은 아직 말할 수 없고요. 거기 플랫폼에서 안 그러면 소송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말하면 안 되고요. 그래요. 거기서는 어떤 캐릭터예요? 거기서는 네. 그냥 똑같이 로맨스예요. 로맨스인데 지금 제가 이거 실전 연애학 개론이라고 미리 공개된 거는 캠퍼스 물이라고 하면 예. 그 나중에 공개되는 거는 오피스 물이거든요. 그렇군요. 조금 성숙해진 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피스 레이디 연기를 한다. 네. 실전 연애학 개론 쇼폼 드라마는 2분 내외의 짧은 길이로 쇼폼 드라마 플랫폼이 따로 있는데 거기로 네. 공개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좀 많이 기침하면 안 되는데 많이 많이 봐주세요 진짜로. 네. 모태솔로 그 특징 가장 좀 중점을 둔 어떤 그런 부분 있습니까? 모태솔로 특징이요? 예. 연기할 때. 아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요? 봐주세요. 봐주실 알겠습니다. 거예요? 네, 그럼요. 2분인데 이거 안 보겠습니까? 아, 2분짜리가 52개 있는데. 아하. 괜찮아요? 50개가 넘는다고요? 하나하나 다 구매를 해주셔야 돼요. 아, 심지어 유료예요? 5개 끝낸 무료예요. 아하. 저 그래서 5개까지 봤어요, 지혜씨. 봤어요? 아, 유료, 네. 저 이 어플 다운받아서. 아, 무료만 봤다? 네네네네. 무료까지만. 네. 진짜맨가요? 그래도 그 본 사람 저밖에 없을걸요? 여기서? 그쵸? 안 맞나 봐. 아무도 안 맞네요. 너무 하시네요, 진짜. 그래요. 개당 얼마냐고 물어보신 분 있습니다. 얼마 안 해요. 싸요. 몇백 원? 아, 그 정도로. 웹툰 보는 느낌이네요. 네. 자, 4039님. 요새 예인이 소식이 많이 들려서 좋아요. 웹예능 단독 MC를 맡았는데 진행이 어렵지 않았나요? 노빠꾸 탁재훈에서 공개할 여행 컨텐츠도 기대 중이에요. 네. 취미를 리뷰하는 여자, 자취녀. 단독 MC로 지금 땡큐브에서 활약하고 계시고. 네. 낚시, 게임, 만화 그리기. 취미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 중인데 어떤 게 제일 취미가 맞던가요? 저는 근데 막상 배워보면 다 재밌더라고요. 다 매력 있고. 최근에 낚시를 처음으로 이제 배우러 갔는데 낚시 되게 매력 있더라고요. 네. 약간 손맛이 있던데요? 벌레 많지 않나요? 벌레 별로 없었어요. 그래요? 네네네. 그러면 앞으로도 낚시를 좀 꾸준히 할 생각이 있다? 낚시를 저 혼자 가진 못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막 이렇게 좀 익숙치가 않아서 낚싯대를 다루는 게 낚시데이트? 낚시데이트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낙대. 낙대 네. 괜찮다. 낙대 괜찮다. 왜냐면 되게 재밌을까? 여유로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진짜. 그렇군요. 괜찮습니다. 민물 낚시가 좋아요? 바다 낚시가 좋아요? 아, 저는 약간 배멀미가 있어서 배 타고 바다 가는 낚시는 좀 아직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 민물 낚시라고 하나 그거 제가 한 거를 이렇게 좀 가둬놓고 거기다 물고기 방류해가지고 잡는 곳 네네. 있잖아요. 그 낚시터 가서 했는데 재밌었어요. 그렇군요. 네. 예. 오늘 저희 캠핑한 것도 공개됐거든요. 맞아요. 수정 씨랑 나온 거. 네네네. 네, 잠깐 봤습니다. 군용 판초 후위를 입고 계셔서 PTSD가 올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댓글에도 그 판초 후위 입은 모습 보면은 이상하게 어디선가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그러니까. 댓글이. 우비에 냄새 많이 나던데. 그래요. 예인 씨는 못 느꼈다면서요? 저는 못 느꼈어요. 꼬가 막힌다. 그거 못 느끼기 쉽지 않은데.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느끼는 그 비 오는 날, 여름에 판초이 입을 때 그 진짜 최악의 기분이 있거든요. 안 입으면 비에 젖고, 그럼 또 옷을 이거 언제 말려 이게 있고, 입으면 안에는 덥고 꿉꿉하고 땀나고 막 그러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거 입고 냄새. 네, 그거 입고 텐트 치시는 모습 아주 PTSD 때 왔습니다. 아, 언니들이 너무 열심히 해줘가지고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요. 뭘 안 하더라고요. 장난.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땡튜브 채널 노빠꾸 탁재훈에서 김지영 씨랑 다시 출연을 했는데 여행 컨텐츠를 또 따로 한다면서요? 네, 그건 보셨어요? 또 그건 나온 봤어요. 거? 그건 네. 또 보셔. 약간 좀 유명 프로만 편애해서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지금 제가 아니 제가 기분이가 조금 나쁩니다. 그 채널은 제가 구독을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그 새로운 게 업로드됐는데 무슨 배성재 뭐 좋은 말 할 때 뭐 해라 뭐 이렇게 썸네일에 붙어 있어서. 썸네일에 성재 오빠가 있었네. 이게 뭐야? 그러고 그래서 네. 파리에서 한번 봤습니다. 네네네. 네. 심지어 파리에서 봤어. 난 파리가 땡튜브가 안 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자취녀를 지금 한 달 동안 했는데 하는 걸 알았으면 거기서 실컷 봤겠죠. 네. 집에 가서 좀 봐주세요. 오늘 당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근황 토크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네. 함께할 코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더잡 퀴즈쇼. 세상의 모든 잡다한 퀴즈를 다 풀어보는 시간이고요.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맞힐 때마다 저희 앞으로 편의점 상품권이 적립되기 때문에 열심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풀면 좋은 문제들 제보해주세요. 넌센스, 상식, 요즘 이슈, 설문조사 퀴즈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나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 조율 베개를 보내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자, 오랜만에 한번 조절해볼까요? 네. 자, 첫 번째 문제는 9485님이 출제하셨고 조율 베개를 드립니다. 저의 파리 출장 복귀를 기념하고 저를 향한 두 분의 충성심 확인을 위한 올림픽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다양한 종목을 중계했습니다. 다음 영화들 중에 배성재가 중계하지 않은 종목을 소재로 한 영화는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드림, 예. 2번 코리아, 3번 역도산, 4번 4등, 5번 킹콩을 들다. 뭔가 킹콩을 들다는 역도 같지 않아? 이게 일단 무슨 영화인지를 좀 알아야겠죠, 그죠? 드림은 축구 영화예요. 드림은 축구고, 그 다음에 코리아는 뭐죠? 이게 근데 무슨 영화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4등은 뭔가, 4등. 4등? 예. 4등? 4등 했나?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4등? 아, 근데 진짜 모르겠다. 역도사는 역도 이야기인가? 도산 사거리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도산역? 역도산? 도, 네. 스테이션 도산? 네. 지희씨 살짝 늦게 웃네요. 이제 알아들었어. 예, 그러니까. 역도 아닐까요, 이거는? 네. 제가 중계한 종목들을 다 알고 계신가요? 아니, 그럼요. 배드민턴. 배드민턴. 하나씩 배드민턴. 수영. 아, 축구, 축구. 축구, 축구. 네. 두 개. 수영, 수영.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 그리고 하나 더 뭐였지? 하나 더 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양궁인가? 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한 게 있었는데. 그래요. 아무튼 제목만 보고만 추리를 해본다면 4등은 무슨 종목일까요? 4등은 4 4강 진출 탁구를 축구? 했었나? 네? 탁구를 했었나? 탁구 영화가 있죠. 그 배두나 선배님이랑 그 나오신 거 그거는 제목이 근데 배두나 씨랑 하지원 씨 나온 영화 네네네 예. 그건 뭔가 코리아 같지 않은 느낌이 그랬나? 그렇죠. 맞아요? 그게 코리아입니다. 아, 네. 탁구. 촉, 촉신. 좋았어. 킹콩을 드나서 역동가요? 그 질문을 해. 네. 역도지. 야, 킹콩을 들다. 드는 거는 역도밖에 없어. 그쵸? 그지 않아? 어려워. 킹콩이 무겁잖아. 네. 저는 근데 그거는 알거든요. 그 이제 배성재 오빠가 그 영화 뭐가 나오신 거 있잖아요. 그 스키점프? 아~ 거기 그 영화 그 조진웅 선배님이랑 같이 그 영화 찍으신 거 그건 알아요. 아~ 영화 나오셨어요 거기서. 그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 스키 점프는 1편이고 네. 제가 2편 한 거는 아이스하키. 아 그래요? 네. 아닌데? 뭘 아니에요. 그 1편 국가대표 하정우 씨가 주연하고 스키 점프는 이제 제가 안 했고 김지석 선배님 나오고 그렇죠. 그 성동일 선배님 나오시고 맞아요, 맞아요. 조진웅 네. 선배님 나오시고 네네. 그게 1편이 거기 옆에 오빠 계셨잖아요. 아니요 저 아니에요. 오빠 아니라고요? 저는 2편에 조진웅 씨랑 그치, 그러면은? 그건 김성주 선배님 하셨고 아 맞다 아 죄송해요 아 맞다 저는 맞다 저는 2편 아 맞다 네. 맞다 맞다 죄송합니다 아 맞네 맞네 그렇죠 네네. 오 이거 무서워요 그죠? 나를 봤다 그러니까 공포 특집도 아니고 네. 아 맞다 맞다 네 자 아무튼 그거랑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죠. 제가 어떤 영화에 나왔느냐를 여쭤본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중계한 종목을 영화로 마치는 겁니다. 뭔가 역도는 아 역도산은 그거 같지 않아? 자전거? 그런 거? 아 왜요? 뭔가 산. 아 산에 마운틴 바이크. 아. MTB. 어허.
역도냐 자전거냐 아니야? 역도산 아닌가 보다 야. 근데 아 뭔가 다 뭔가 역도로 한번 가볼까? 근데 어떤 게 역도일까? 역도 오빠가 했나? 오빠가 근데 뭔가 역도는 그때 그러지 않았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어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 게 하나 있었단 말이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한 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네. 어. 우리나라가 진출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했었나? 뭔가가 있긴 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진출하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다. 오. 힌트. 힌트요? 네. 일단 그 드림은 축구 영화 네. 맞고요. 네. 네. 아이유 씨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코리아는 아까 유치하신 대로 탁구 영화입니다. 네. 예. 그리고 어 역도사는 레슬링 영화고요. 그다음에 4등은 수영. 그다음에 킹콩을 들다는 역도. 수영했는데 오빠? 네. 자 그러면 수영했어. 몇 번일까요? 레슬링 가시죠. 아 레슬링 내가 안 했을 거다. 어, 안 했어. 오빠는 진짜 레슬링. 오빠 레슬링 잘 모를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한 거 아니야? 아, 뭔가. 아 레슬링은 그 문외한이라서 중계를 못 했을 것이다. 어, 오빠 뭔가 폭력. 폭력 격투기 쪽은 안 할 것 네, 같다. 네 뭔가 이렇게 뭔가 주먹 쓰는 어. 뭔가 스포츠는. 어.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어, 약간 그런 격투 쪽이나 시합하는 거는 안 했을 것 같다.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하계올림픽 때 제가 유도도 했는데. 유도는 근데 유도는 뭔가 어울리는데 레슬링은 아니다. 어. 주먹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유도는. 그렇죠. 네. 엎어치기 말고. 레슬링은 네. 주먹을 쓰진 않아요. 어, 그래요? 레슬링이 주먹을 안 쓴다고요? 띵 아. 하면은 그건 복싱이죠. 그건 복싱이지 않습니까? 아~ 하고 있는 거는 권투잖아요. 아 레슬링이 그거다. 이 벨트 차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그거 이제 막 아니야? 막 이렇게 막 두들기면서 그거는 이제 그 프로 레슬링. 아 그냥 레슬링은, 레슬링은 뭐지? 뭐예요? 올림픽 레슬링은 이제 심건호 선수가 했던 그런 거죠. 어 그건 뭐죠? 약간 이제 그 끈 몸에 딱 붙는 타이즈. 아 이게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딱 이리 오는 거. 그 링에 예. 뒤에서 그것이 프로 레슬링이고 아 예. 뭐지 자 아, 뭔가 레슬링 같아요 레슬링 가자 어 레슬링. 뭔가 이 레슬링은 안 하셨을 것 같아 아 레슬링 나랑 어울리지 않는다 근데 일단 레슬링 네 레슬링 빠떼로 아저씨 모르나요 옛날에 빠떼? 레슬링 해설로 유명했던 빠떼로 빠떼? 아저씨 이거 빠떼로 줘야 됩니다 하시는 빠떼가 뭐예요 이게 약간 뒤에서 패시브라고 해가지고 뒤에 웅크리고 있으면 뒤에서 끌어안고 막 돌리고 막 이런 기술인데 어, 네. 레슬링 중계를 전혀 안 봤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레슬링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나는 네가 무서워요. 자 그러면 몇 번? 레슬링 역도산 3번. 역도산 3번. 딩동댕동. 실로폰이 없었어. 제가 아날로그로 입으로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머리를 감싸지고 있는 뼈 작가님. 네. 네 립싱크 했어요. 오늘 계속. 땡이면은 쉬운데, 딩동댕을 하니까 좀 수치스럽네. 딩동댕동! 자, 일단 축구는 이번에 정말 슬프지만 우리나라가 본선에 가지 못해서 딱 한 경기, 동메달 결정전 중계만 했고, 결승전은 이제 그 역도에 집중하려고 역도를 택했고요. 역도는 제가 했습니다. 네. 어, 처음 보는 표정. 그다음에 탁구도 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오, 뭐가 탁구, 맞아요? 탁구 알고 있었다. 뭐, 알고 핑퐁, 있었다고요? 핑퐁. 핑퐁. 테이블 테니스. 그리고 수영은 이제 뭐 제가 많이 했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프로레슬링이죠. 역도산 선수가 나왔던 그 영화 내용은. 어, 이게 성함? 역도산. 예, 네. 실제. 아, 성함이요? 실제 실존 인물. 예. 설경구 씨가 연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올림픽에서는 프로 레슬링이 없고 그냥 레슬링. 그레코 로만형 레슬링이라고 해 가지고. 그레코 로만? 네. 그래 가지고 예. 그래서 레슬링을 제가 한 적도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 이럴 실제로? 때는 실제로? 아니, 레슬링 중계를 했다고. 아, 네. 네. 중계를 꼭 붙여 주셔야죠. 순간 또 진짜 나쁜 상상 했잖아요. 왜 그게 나쁜 상상? 레슬링이 왜 나쁜 상상이죠? 아니 레슬링복 입고 계시는 모습 상상하는 게 아, 그건 나쁜 상상 네. 맞네요. 그런 상상 뭔가 찐 파랑색 입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상상하지 빨간 마시고. 거 말고. 어, 어울린다. 뭔가 딱 붙는
거? 아, 민소매 타이즈. 네네네. 신고노 형이 입었던 이만큼 파여 있는 거? 아, 이렇게 파여 있는 거. 거기 안 보이고 이렇게 가슴 상사이네요. 골만 보이는 거 있잖아요. 네. 최악이네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거의 안 보신 것 같네요. 아니, 다 그 짧게 짧게 좀 클립 영상으로 이제 봤는데 그 기억나는 게 오빠 목소리가 기억이 나는 게 배드민턴밖에 제가 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하,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노이즈의 상상 속의 너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충격이야. 상상 속의 레슬링 성재. 단독방에서는 필요한 말만 하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업데이트 할 게 많네. 단독방 너무 웃기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같이 있으면 텐션이 떨어지지 않는 조합 유지의 정예인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1번 문제는 일단 맞췄어요. Yes, yes. 근데 뭐 가격이 없네. 1,000원이지 않을까요? 1,200원 아니었나 원래? 아, 그거는 생방 때만. 생방 때만. 아, 잊어버렸네. 와, 우와. 3원밖에 안 했잖아. 2번 문제 나갑니다. 나는 솔로몬 님이 출제하셨고요. 조율 베개를 드립니다. 한 사이트에서 성인 남녀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여름 음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좋아하는 여름 음식으로 이 음식이 뽑혔습니다.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냉면, 2번 콩국수, 3번 팥빙수, 4번 수박, 5번 삼계탕, 6번 아이스크림. 아,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콩국수를 많이 뽑았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콩국수. 왜냐면 여름 한정 메뉴로 콩국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디 가게를 가든. 네. 그런 이유가 당연히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좋아하세요, 콩국수? 저는 안 좋아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그걸 못 먹어요, 아예? 아니면 제 돈 주고는 안 먹어요. 한 입. 아, 먹을 수는 있고? 한 입 정도? 한 입 정도요? 그럼 못 먹는 거잖아요. 별로 안 좋아하네요. 진짜 안 좋아해요. 왜 약간 비리다고 느껴지나? 꾸덕꾸덕? 아니요, 저희 엄마가 하는 콩국수가 맛이 없어요. 아. 저 여의도에 있는 그 유명 콩국수집 안 가봤나요? 아, 안 가봤어요. 아, 거기 가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아, 네. 콩국수에 뭐 넣어 드세요? 뭘 넣어 먹는 거예요? 소금, 설탕? 아, 저는 그냥 먹습니다. 간을 안 한다? 네, 저는 그대로. 왜냐면 거기 김치가 기가 막히게 맛있기 때문에. 아, 그럼 겉절이 이런 걸로 먹으면 그렇죠. 맛있겠다. 매콤한 그 겉절이랑 같이 먹으면 어차피 거기다 뭘 뿌릴 필요가 없어요. 네. 너 예인 씨는 뭐 넣어 드세요? 저는 소금 뿌려 먹었어요. 아. 네, 왜냐면 소금을 뿌리면 오히려 감칠맛이 나면서 단맛이 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의도에 그 콩국수집 가보셨어요? 아, 거긴 안 가봤고 아하. 그냥 최근에 집에서 그냥 배달 시켜 먹었습니다. 그 여의도 콩국수집은 여름에는 줄이 길어가지고 점심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시에 가는 게 꿀팁이고요. 1시에 가면 줄이 좀 짧습니다. 점심시간 지나고 가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는 콩국수가 메인이지만 비빔국수 굉장히 맛있어요. 그거 맛있겠다. 네. 비빔국수가 기가 막혔는데 이제 거기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여기 이렇게 줄 서 갖고 들어왔는데 네. 콩국수를 먹을 건가 비빔국수를 먹을 건가. 그래서 두 개 다 시켜야지. 그렇죠. 거기서는 과감하게 비빔국수를 그 수육시키듯이 앞에 하나 시켜놓고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한 젓가락씩. 좋다 좋다. 그러면 더더욱 소금을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 약간 이게 매콤한 이렇게 간이 센 게 하나 있으니까 그렇죠. 반찬 느낌으로. 예. 재밌네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지? 아무튼. 네. 콩국수라고 그랬고, 예인 씨는? 아, 저는, 아, 어렵다. 아, 어렵네. 성인 남녀 2,000명? 성인 여름 음식? 가장 좋아하는 여름 음식? 그냥 요즘에 이제 그 요거트 아이스크림 많이 먹어서, 그냥 뭔가 그냥. 팥빙수?
아니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인 것 같다. 네네. 오. 여름에 아이스크림 한 번, 그러니까 여름에 콩국수 한 번도 안 먹고 뭐 냉면 한 번도 안 먹은 사람 뭐 그런 사람 있어도 아이스크림만 먹는 안 되고 뭐 선호하는 거니까 저 모르겠어요. 힌트 좀 주세요. 뭘 힌트만 목을 메고 그래요? 힌트 좀 주세요. 여름 대표 음식이지만 겨울에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다? 그럼 수박은 아니네. 그럼 콩국수도 아니잖아. 야, 수박도 여름엔 먹을 수 있어? 하우스 수박 있어? 콩국수도 먹을 수 있죠. 사실 하나만한 힌트였고요. 네, 몸을... 열받으라고 드린 힌트예요. 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네. 관련 노래가 있습니다. 냉면 냉면 역시 우리 그룹이다. 냉 어제 그거 냉빙수면 이걸 냉수야. 아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노래만 하는 거예요. 방금 네. 아이스크림 디스토리 제가 안 냈습니다. 예인 씨가 냈고요. 아이스크림도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사랑이 담겨 있는 삼계탕도 영계백숙. 영계백숙. 팥빙수도 있잖아. 네, 핑크가 있네. 본인이 불러본 콩국수는 못 들어본 것 같아. 콩국수 없나요? 네네. 콩국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수박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수박 없나요? 수박송 네. 없나요? 수박송은 없었던 것 같아요. 수박 이런 거 있나? 뭐 치카 치카 막. 아니 없어 없어. 야 이런 거 수박 빼자. 아 치카치카는 양치송 같은데요? 네 뭔가 막 이런 피일릴리 막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피일릴리 깨굴깨굴 피일릴리 아니야? 그거는 그 왕눈이죠? 개구리 소녀 왕눈. 네. 예. 뭔가 수박 위에 뭔가 있어. 뭐 기억 안 나니까 없는 걸로. 홍수 없는 걸로. 근데 삼계탕 사실 영계 백숙이지. 영계 근데 그게 닭백숙. 그게 삼계탕 노래긴 하죠. 그쵸? 예. 그건 삼계탕 노래고요. 야 어렵다잉. 수박송은 있긴 있답니다. 뭐요? 몰라요. 근데 검색하신 분이 찾았대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네. 그렇게 안 유명한 거면. 팝송에 워터멜론 슈가라고 있답니다. 워터멜론 슈가 스모. 워터멜론 슈가. 아. 알고 부르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거. 그래요? 네네네. 그래? 네, 네. 뭐지? 그. 자 그러면. 네. 정답이 뭐냐고요 그래서. 나 믿고. 콩국수? 아니. 아 콩국수 아니지. 팥빙수. 팥빙수. 오케이. 빙수야 팥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나 매미더냐 팥빙수는 2위였습니다. 아 아쉽네요. 야 음식이니까 삼계탕 아니면 냉면 아닐까? 아니 지금 여기 있는 건 다 먹는 거니까 네. 다 들어가는 걸로 해놓은 겁니다. 우리 냉면 가자. 삼계탕 같은데. 삼계탕은 닭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 아, 우리 언니 물에 빠진 새 안 좋아해. 그래 그래. 근데 냉면은 진짜 물에 빠진 새가 삼계탕 말고 또 뭐가 있나요? 닭도리탕. 오리 백숙. 오리 도리탕. 아 그러네. 물에 빠진 새. 물에 빠진 새 안 좋아해. 약간 좀 좀 슬프네요. 네. 채팅창에 무슨 소설 이름인 줄 알았다. 약간 약간 무협지 같은 느낌이 있어요. 물에 피를, 빠진... 피를 마시는 새, 눈물을 마시는 새, 물에 빠진 새. 물에 빠진 삼부작이었나요? 세사부작. 삼부작인가? 네. 물빠새 많이 말하지 않나? 네. 우리 가족만 그런 거. 물빠새. 네. 우리 가족끼리 얘기하는 네. 물에 빠진 새. 그런, 그런, 그런 거 뭐 있지 않나? 약간 상호명? 뭐에 빠진 닭? 아! 무슨 빠진 닭 있잖아요. 누나의 홀딱 빠진 닭. 마당을 나온 암탉이 아닙니까 그건? 그거 진짜 그거야말로 고전 소설 이름 같은데. 오븐에 빠진 닭? 오븐에 빠진 닭. 오빠다 오빠다. 그건 먹는 거 아니에요? 메뉴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그 상호명. 아 브랜드예요? 네 브랜드. 아, 죄송합니다. 냉면 냉면 가시죠 냉면. 냉면? 이번에 절 믿어봐요. 아, 냉면? 네.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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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로 이가시려 냉면 냉면 냉면. 내가 냉면 불러도 너가 빙수 불렀는데 우리. 그러니까요. 정답이에요. 네. 지혜 씨 이가 시리나요 냉면 먹으면? 원래 진짜 안 시렸거든요. 아, 시려요? 이제 네. 시려요. 가끔 정말 시원한 거 먹으면 시려요. 거기가 시려요? 아니면 다른 데가 시려요? 아 여기는 안 시려요. 내 이가 아니니까. 오히려. 아 그러네. 거기는 오히려. 거긴 그러면은 그 신경 치료해서 신경이 없나요? 신경 없죠. 오 대박. 좋네요. 아
하세요 그럼. 응? 아니 이제 나 저도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까 네. 뭔가 이제 기술을 많이 발전해가지고 네. 원하는 곳을 다 사이보그로 신경을. 사이보그로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근데 워낙 너무 치아가 또 고르시고 이쁘셔서 건치시잖아요 또 네. 건치미 남. 네네. 네. 그래도 터미네이터보다는 덜 건치니까. 아 아니, 근데 진짜 이가 너무 예뻐요. 진짜 아니, 영혼이라고는 영혼 없는다. 영혼은 10년 뒤에도 찾기 힘들 정도로. 아, 제 머리 너무 아, 이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살짝 살짝 그 아 아랫니 은니 맞죠? 은니요? 은니, 어디 은니가 있어? 은니가 있어? 아 은니 아니구나. 은니가 있는데 건치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아, 뭐가 반짝반짝 반짝거리는데? 은니인 줄 알았는데 뭐가 반짝이는 거지? 침이 윤기 윤기 윤기. 아 진짜 이가 반딱반딱반딱. 윤기 윤기. 네. 예. 침이야. 침이야? 침이야. 은니는 뭐야? 금니도 아니고. 은니 반짝반짝반딱. 침니. 네. 침니래 침니. 침니. 더러운 소리 그만하자고 하신 분이 있고. 죄송합니다. 네. 자 냉면입니다. 그럼 어떻게 평냉 아니면 저 함냉. 함냉. 물냉 비냉. 아, 전 물냉. 물냉. 네. 둘 다 좋아해요. 둘 다 좋아하고 네. 물 물냉이면 뭐 넣어서 먹어요? 식초 겨자. 식초랑 겨자만 딱 그 정도로 다대기 네. 같은 거 안 넣고. 아, 다대기 안 넣죠. 그럴 어. 거면 비냉을 먹지. 또 다르죠. 예. 네. 뭐가 다르죠? 다르죠. 어떻게 물냉에다가 다대기 넣었다고 그게 비냉이 됩니까? 근데 물냉이 왜 다대기를 왜 넣어요? 그러니까. 그거 넣는 것도 나름 감칠맛이 있어요. 오 그래요? 한번 네. 도전해봐야겠다. 한번 해보시고. 네. 예. 자 그러면 3번 문제 나갑니다. 조금 전 2번 문제는 500원 드리고요. 네. 4545님이 출제하셨습니다. 선물 조율백에 드리고요. 과거 1994년 서울의 한 놀이공원에서는 수입 오렌지족은 입장을 시키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내걸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일부 외국 유학생들의 퇴폐적인 행동이나 복장이 가족을 위한 놀이공원의 본래 의미를 흐리고 있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당시 안내문에 적혀 있었던 문구가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객관식입니다. 1번 말꼬랑지 머리를 한 남자. 2번 일부러 우리말을 서툴게 하는 남자. 3번 딱 붙는 가죽 바지를 입고 화장을 한 남자. 4번 뒷주머니에 미국 여권을 찔러놓고 다니는 사람. 5번 20대면서 외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하나만 가짜고요. 나머지는 실제로 안내문구에 과천에 있는 놀이공원에 94년에 그전이니까 30년 전이죠. 진짜로?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5번 같아요. 20대면서 외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타고 다닐만 하니까 타겠지. 이거 괜히 부러워서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오렌지족이 근데 오렌지족이 이제 약간 그때 당시에 뭐 강남이나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약간 호화 사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면서 네. 좀 유흥을 즐기고 뭐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근데 왜 오렌지예요? 해외에서 해외 파들이 좀 많아서. 예. 근데 수입 오렌지족 이 표현이 너무 웃기다. 그렇죠. 수입 오렌지족을 줄여서 오렌지족이라고 하는 건데. 아 예. 그렇구나.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약간 사회적인 뭔가 그 문제 시대는 시기가 있었어요. 요즘은 누가 사치를 하든. 뭘 하든 스웩이라고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또 그걸 사회 문제시하진 않는데 이때 당시는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가 이렇게 과소비를 하지 않던 시대에서 갑자기 이제 어느 정도 부가 생긴 사람들이 좀 소비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아 그게 약간 좀 그래서 예 그러면 이거 아니까 일부러 우리말을 서툴게 하는 남자 이게 부를 사치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래 이 2번 하자. 일부러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잘못된 것 같아. 진짜로 말이 서툰 사람이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무 슬프잖아요. 진짜 말이 좀 말이 좀 서툰데. 약간 어눌했던 사람일 수도 있잖아. 아니 난 이런 편 그래 홍진호 오빠처럼. 그래 진호 오빠처럼. 홍진호 못 들어가네 과천에. 그럼 막. 불러 앞에 표정 예인아 하면 어떡해요. 홍진호를 저격했네 이때. 네. 수입산 콩. 그리고 뭔가 일부러 우리말을 서툴게 하는 사람은 들어오지 마시오 이렇게 써있으면 괜히 긴장돼서 말 더듬을 것 같아요. 저면 막 지금도 더듬네. 나 지금도 막
이럴 것 같아요. 뭔가 티켓 세 장 주세요. 막 이럴 것 같아요. 뭐라고 그게 뭐야? 티켓 세 장. 티켓 세 장 주세요. 티켓 세 장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어, 괜히 이상하게 그래서 왜 말씀 그렇게 하시죠? 이러면은 제가 원래 이렇게 하는 이런 것도 있잖아. 자 그러면 뭘로 하겠습니까? 2번 일부러 우리 말을 서툴게 하는 남자. 아 잠깐만 아니면 이런 건가 이게 서툴게 한다는 게 막 더듬는 거 말고 막 아 뭐 아,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약간 외국인 티켓 3 please 3 티켓 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건가? 아 나 진짜 한국말 못해요 막 이렇게. 아 한국어 너무 어려워. 영어가 더 쉬워. 이런 영어 쉬워 이렇게 막. 아, 나 미국에서 왔잖아. 아, 모르겠다. 2번 하자. 일부러 우리 말을 서툴게 하는 남자. 네. 일부러죠, 일부러. 이것도 웃겨. 뒷주머니에 미국 여권을 찔러넣고 다니는 사람. 아니, 근데 미국 여권이 어디, 아, 미국에서 온 애들을 말을 한다는 거. 근데 미국 찔러넣고라는 단어가 좀 거슬려요, 저는. 이때는 이런 말을 많이 했죠. 아니, 왜 이렇게, 왜 굳이 비꼬아요? 아니, 이거를 비꼬은 건 아닌 것 같고. 주머니에 뭔가를 넣고 다닌다라는 말을 찔러 넣고 다닌다라는 표현으로 썼던 것 같긴 해요. 진짜 약간 뭐 미국 여권을 소지하고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왜 비꼬냐고요. 이건 이제 시대적으로 표현이 이랬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머니에 뭔가를 넣는다는 말이 이제 그냥 우리는 주머니에 뭘 넣다 소지하다 이럴 수 있지만 그때는 주머니에 넣는 행위는 약간 찔러 넣어야 들어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근데 이거 편말에 써 있었던 거잖아요. 안내문에. 네네. 근데 이렇게 쓴다고요? 찔러놓고 막 이렇게? 지금 찔러주는 건 약간 그런 거죠. 저기. 뒷돈 챙겨주는. 뒷돈 챙겨주는 느낌이잖아. 아! 이러면서. 아! 이러자.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러면 몇 번? 그래서. 내 생각 2번 아니면 4번이야. 느낌이. 4번 하자. 4번? 찔러놓고 다니는 사람? 아 나 찔러놓고 다니는 사람. 그래 안내문에 뒷주머니에 미국 여권을 찔러넣고 다니는 사람 그럼 약간 걸쳐놓은 사람 돼? 얘가 이상하잖아요 뭐하잖아요 그쵸 진짜 진짜 미국에서 온 사람이라서 소중하게 그러니까.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도 있죠 이러면 안 되니까 자기 그런 신분증이 그거밖에 없으면 어떡해 그렇죠 그렇죠 신분증 소지하고 다닌 건데 예를 들면 뭐 요즘 보통 여자분들은 그 뒷주머니에다 핸드폰 찔러놓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폴더폰 그 유행이에요. MZ들. 네. 그거 아니더라도 그냥 핸드폰도 거의 뒷주머니에다 찔러놓고 다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쵸. 맞아요. 네. 저도 찔러놓고 다녀요. 그렇죠. 그래 이거 단어 표현이 좀 별로야. 네, 4번. 4번 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써놨다고요? 안내문에? 뒷주머니에 미국 여권을 찔러놓고 다니는 사람? 야 근데 이것도 웃겨. 말꼬랑지 머리라고 다니는 사람. 말꼬랑지? 옛날 웃겨. 우리 말들을 너무 어색해하지 마시고 말꼬랑지 이거야말로 뭔가 비꼬는 것 같죠? 야 그리고 아 저 말꼬랑지 머리 봐라. 이것도 비꼬는 것 같아. 일부러 우리말을 서툴게 하는 남자. 남자. 근데 왜 다 남자. 어? 뭐야 왜 세 개는 남자고 왜 두 개는 사람이에요? 거의 그렇게 뭐 쓰여 있었던 거겠죠? 그러면 여자들은 여자니까 오렌지 쪽이 없었나? 말 서툴게 하면 괜찮아? 이것도 약간 그 남녀의 차별이라고 생각했나 하자. 보네요. 확실히 그런 게 있었나 보다. 남자들이 많이 그랬나 봐요. 예. 오렌지 걸은 없었나 보네 별로. 그러게요. 네, 오렌지 보이만 있었나 보네. 그러나 그랬나 하긴 봐요. 순정만화 제목도 오렌지 보이였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꽃보다 남자를 그 들여올 때. 오렌지 보이. 네. 저희 그러면 힌트 주세요. 그래 힌트 하나 주세요. 보기 외에도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한쪽 귀걸이만 한 남자. 이건 있었던 겁니다. 진짜? 그리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영어 반, 우리말 반 섞어 쓰는 남자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말한 거잖아. 그럼 오히려 진짜 맞는 거 같은 거. 3번이 약간 제일 우리 생각상 아, 5번 아닐까? 5번? 그러니까 진짜 어처구니 없이 이것도 있었을 것 같아. 20대면서 외제 고급 승용차를 타고나면서 아니 5번 갈까? 어떻게 알아? 얘가 뭘 타고 왔는지. 아 이제 주차장 들어갈 때 바로 그냥 맥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서럽겠다. 아 근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겠다. 5번 가자 언니. 말이 안 된다 상상해보니까. 5번. 주차장에서 안내하시는 분이 어서 오십시오 하다가
나이 어떻게 되세요? 20대? 나가! 20대가 무슨 외제 고급차야! 이러면서. 그쵸. 무슨 벤땡이야? 무슨 뭐 마세땡이야? 막 이러면서. 어디 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외제 고급 수용차를 국산차 타고 와! 이랬다. 이랬을 리 없다. 네. 5번. 5번.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무슨 시대를 이겨내 오신 겁니까, 다들. 그러면 저 궁금한 게, 베디도 그럼 이럴 시대에 살아있었지. 여기를 간 적이 있어요? 당연히. 이 놀이공원 죽어 있었겠습니까? 예? 이 놀이동산 갔죠? 이걸 베디 맥혔어요? 네? 님 통과? 저는 94년에는 고등학생이었어요. 프리패스? 고등학생. 교복은 프리패스죠. 제가 여기서 말꼬랑지 머리라고 할 리도 없고 우리말을 서툴게 하면서 갈 리도 없고 고등학생이 그 외제 고급 승용차는 못 몰죠. 네. 그리고 딱 붙는 가죽 바지를 입고 화장하고 고등학생이 제가 갔을 리가 없죠. 네. 예. 일단 5번, 5번 4번 아니었지 우리 지금. 비국 여권 교복 뒷주머니에 찔러놓고. 2번 하자. 2번 2번? 일부러 우리말을 서툴게 한 남자. 일부러 우리말을 서툴게 한 남자? 있었잖아 아까 전에. 영어랑 한국말 반반 섞어서 하는. 근데 그거랑 이거랑은 다른 것 같으니까 2번으로 한번 해보자. 아니 언니 나 한 번만 믿고. 너 못 믿어. 3번 한 번. 3번? 3번. 딱 붙는 가죽 바지 입고 화장한 남자? 아, 나 이거 있을 것 같아. 제일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오히려 이걸 것 같아. 이거는 적혀 있었을 리가 없다. 아니요, 오히려 적혀 있었을 것 같아. 아, 아닌 걸 고르래잖아. 그래서 이걸 것 같아, 뭔가. 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오히려 맞을 것 같고. 그 시절에 있었을 것 같고. 맞아, 지금. 이거는 조금 약간 그럴 법하니까 오히려 이게 정답일 것 같다. 이거 맞을 것 같은데. 그래, 그래, 2번 가보자. 근데 저 시대 때 막 머리 기르고 막 불량 복장한 사람들 국가에서 규제했어. 길에서 막 잡아가지고. 맞죠? 그건 좀 더 옛날이에요. 그럼 우리 엄마 그렇게는 안 했어요. 그때 근데 잡아가는 것까지는 아니고. 안 잡아. 아니 94년에도 그거 제재는 안 했어요. 제재 길바닥에서는 제재 못하죠. 야 나도 93년생이야. 네. 94년은 아니 막 94년도 야만의 시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벗어나던 시대. 문민정부 시대. 그래가지고 이제 길바닥에서 사람 머리카락 재보고 치마 길이 재보고 이런 거는 거의 70년대, 60년대. 아. 예.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랬다고 했었어. 그 집 들어갈 때 시간 믿고. 통금 있고. 그죠? 통금은 그쵸. 옛날. 막 삐용삐용 소리 났다고 했었는데. 저는 못 들었습니다. 예. 저는 그 시절 살진 않았어요. 2번 가볼까요? 2번? 일부러 우리말 서툴게 하는 남자? 네. 아닙니다. 야, 너 말이 맞나 봐. 자, 이제 100원 마지막. 그래, 그냥 내가 처음 느낌이니까 틀리더라도 3번 가볼까 그냥? 3번! 딱 붙는 가죽 바지를 입고 화장을 한 남자. 미안해. 예인 씨의 추리가 맞아요. 뭔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것들은 실제고 이거는 똑똑했네. 좀 그렇지 않나 뭐 이런 느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아니고 거꾸로입니다. 대박이다, 근데. 놀랍게도 말꼬랑지 머리를 한 남자 입장시키지 않는다고 하고요. 일부러 우리말 서툴게 한 남자 입장시키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다음 뒷주머니에 미국 여권 찔러놓고 다니면 입장 안 시키고요. 20대면서 외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입장 안 된다는 실제로 그렇게 어떻게 막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구는 쓰여 있었습니다. 홍진호 입국하시래요. 이거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써 있는 거지? 외 귀걸이. 한쪽 귀걸이, 외 귀걸이. 아, 외 귀걸이구나. 한쪽 귀걸이가 아니라. 나 지금 뭐라고 써 있는 거야? 귀걸이 양쪽 하면 되나? 나는 외 커질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외 커질이가 뭐지? 아, 외 귀걸이구나. 쾌걸이. 그래서 나도 모르는 순우리 말이 있었나? 그래서 외 커질이가 뭐지? 근데 이거 너무하다. 그리고 일부러 우리말을 서툴게 하는 남자 밑에 그 예시로 써 있어요. 안녕하세요. 영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써 있어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더 웃긴 거 말꼬랑지 머리를 한 남자 뒤에 옆에 그 그림 그려져 있어요. 말꼬랑지 머리. 그거랑 외 귀걸이 한 남자하고 남자 누가 봐도 남자 얼굴에 외 귀걸이가 있습니다. 대박. 그림 예시까지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진짜 써있네. 박찬호 김병지 못 들어간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안녕하세요. 네. 대박이다. 그쵸. 아, 너무 웃기네. 야. 아 정말 그 별빛 축제네요 이때. 충격적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요즘 MZ들에게는 아예 너무 말도 안 되는. 아,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그 반감이 좀 심했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좀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고 비슷한 소비 패턴과 뭐 그런 거를 중산층이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뭔가 뭐 10년 정도 돈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고 뭐 이런 약간 패턴이 잘 돼 있던 시대였다가 요즘은 이제 뭐 수입이나 벌이가 아예 천차만별이 되니까 내 돈 내가 쓰는 거 누가 뭐라고 못하는 시대가 됐죠. 예.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나갑니다. 자 까까스머프님이 출제하셨고 조율백에 드립니다. 유럽의 유명 저비용 항공사에서 승객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이벤트 비행편을 운항해서 화제인데요. 색다른 이벤트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과연 이 항공사에서 진행한 특별 이벤트는 무엇이었을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무인도로 착륙해서 생존 체험을 즐기는 어드벤처 이벤트. 2번 1등석을 무료로 이용 가능한 업그레이드 이벤트. 3번 스타와 옆좌석에 함께 앉아가는 팬서비스 이벤트. 4번 수영장, 뷔페, 마사지 등 비행기 안에서 휴가를 즐기는 럭셔리 이벤트. 5번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는 서프라이즈 이벤트.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1번 같아요, 언니. 무인도 착륙 이벤트? 네. 어 왜요?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아, 네. 기사를 본 것 같다? 네. 근데 얘가 이렇게 말하는 거면 항상 늘 뭔가 보고 와서 하는 얘기긴 하거든요. 아, 근데 되게 좀 기억 속 저편에서 뭔가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는 막 정확하진 않고 뭔가 약간 SNS 이런 데서 그렇게 넘기다가 그냥 약간 여행 이벤트 이러면서 이런 뭔가 본 것만 같아요. 네. 일단 저비용 항공사니까 막 수영장, 뷔페, 마사지 가 있는 비행기는 아닐 수도 있다는 네. 그리고 생각을 해요. 어. 수영장이 있을 수가 있나요? 비행기 안에? 그죠. 없죠. 없죠. 모르겠네요. 저도 그런 비행기가 있는지 없는지. 전용기면 네. 수영장이 없나? 전용기에도 어떻게 수영장이 있어? 그래 전용기는 특히나 엄청 작잖아요. 어, 그리고 전용기가 어떻게 저비용이에요? 그러겠네요. 네. 그리고 스타와 옆좌석이 함께 아니 근데 일단 그 승객들이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사에서 이벤트 비행편을 만든 거긴 한데 이 상품이 저비용인지는 아직 잘 모르는 거. 예. 1번일 것 같아요. 이 제 4번이 수영장은 말이 안 되는 게 이 수영장은 말이 안 돼요. 뭐야? 특히나 그런 자 전용기는 더 말이 안 돼요. 전용기 엄청 흔들린대요. 전용기가.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거 아세요? 홍현희 선배님 그 트럭에서 짜장면 드시다 엎어져 그꼴 나는 거예요. 말이 안 되고. 그렇죠. 네.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럼 물을 끌어올 수가 없잖아. 수영장 자체가 물 뭐 그 말이 안 돼. 그렇죠. 비행기 실정은 뭐 고무대야도 안 되나요? 말이 안 돼요. 고무대야도 안 된다.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된다. 고무대야가 무슨 수영장이에요. 그럼 고무대야죠. 몸을 담글 수 있는. 아, 뭐 조교까지는 오케이. 조교할 수 있다. 조교. 어, 조교기 이렇게 할 수 있다. 조교는 수영 아니다. 조교는 아니죠. 수영이 아니죠. 그러면 목욕은 목욕탕에서 어프어프 하는 아, 냉탕 정도 사이즈. 아니죠. 안 된다. 절대 말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뭐 그 겁나 조그맣 텐데 아 진짜 조그맣 텐데 그러면 뭐 번갈아 가면서 30분씩 뭐 들어가요. 그러면 같은 탕을 그것도 말이 줄 서세요. 그러니까 뭐 이상하잖아요. 4번 아닌 것 같고.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은 서프라이즈 이벤트도 되게 별로예요. 이거 왜요? 기분 나쁠 것 같아. 어? 나 저기 뉴칼레도니아 가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내려보니까 무인도야. 얼마나 기대해 막 아 막 어. 북유럽 가는 거 아니야? 막 LA 막 뉴욕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딱 내렸는데 목적지는 얘기하지 맙시다. 딱 무인도로 갑시다. 어, 딱 내렸는데 무인도야. 벌레가 가득한 무인도. 그러니까요. 어디 다른데 얘기하면 또 괜히 그러니까. 감사해요. 그리고 이 스타와 옆좌석 함께 앉아가는 팬서비스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왜요? 그러면 스타한테 돈 줘야 되잖아요. 돈 적가 주면 되지. 뭘 아, 자꾸 저가 항공에 지금 주체가 그 항공사인데 이제 저비용 항공사라고 하는 거고
저비어 항공사가 저가 상품을 냈다라는 말은 없어요. 아 그러네 저가. 네. 그 항공사가 했다. 그 항공사가 아~ 유럽의 유명 저비용 항공사다라는 거지. 아~ 예 이게 염가로 즐기는 스타와 함께하는 팬 서비스. 염가로 함께하는 수영장 항공기 이게 아니라. 아 오케이 오케이. 예. 근데 아닌 것 같아. 그지 소리 난 거 제 아닙니다. 예 예인 씨예요. 맞아, 스타도 아닌 것 같아요. 왜요? 근데 저는 2번 같았었거든요. 1등석을 무료로 이용 가능한 업그레이드 서비스. 아, 제일 좀 무난하긴 하죠. 그리고 야, 무인도에서 착륙하는 생존 체험을 즐기는 어드벤처. 이런 어드벤처를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벤트 참여를 안 하겠죠. 아, 이걸 알고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쵸. 생각을 해서. 색다른 이벤트를 즐기는 사람들한테 큰 인기를 얻었다. 다 블라인드가 아니라 지금 이제 무인도 가서 생존 체험하는 어드벤처 상품 이러면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알겠죠. 네. 예. 1번 할까? 1번 한번 가볼래요? 느낌? 어. 가볼래요? 네. 자, 저의 느낌대로 오늘 한번 좀 느낌 좋기 때문에. 무인도에 갈 수 있을 네네. 것 같다? 네. 1번. 왜요? 다시 좀 쓰라고. 아. 네. 아니, 머리카락이 너무 난리가 나서. 1번 무인도 착륙 생존 체험 즐긴 이벤트 네. 어드벤처. 네. 아, 아니네. 이거 아니요? 네. 무인도 가서 하고 싶어요? 휴가인데. 저는 하기 싫어요. 아니 여기 색다른 이벤트를 즐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그럼 이런 단어를 넣으면 안 되죠. 아니 근데 본인은 하고 싶어요? 아니 저는 이런 색다른 이벤트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니 그 물어본 거예요. 저. 지혜 씨는? 전 너무 싫어요. 너무 좀 무난하게 언니 말처럼 2번 한번. 아 근데 색다른 이벤트라고 하니까 완전 색다르죠. 그러니까 뭔가 이 무난한 게 아닌 것 같아. 그럼 답이 없어. 아 근데 일단 4번 3, 4, 5번은 아닌 것 같아. 스타의 옆좌석과 함께 가는 팬스. 이랬는데 너 4번이면 어쩌려고. 아니 아니 말이 안 돼. 수영장 주고 다니다? 아, 저 말이 안 돼. 수영장 있는 비행기라는 것은 아직 인류가 발명하지 개발하지 못했다. 저 듣도 보지도 못했어요. 듣도 보지도 못했다. 네네. 아무튼 그 이거 찾아보고 싶네요. 조격 서비스까지는 일어날 수 있다. 조격은 되지만. 네네. 조격도 웃겨. 조격도 웃기죠. 아, 왜 하고 싶을 수 있냐? 비행기 안에서 그 물 다 어디다 버릴게요? 그리고 막 물 이렇게 흔들리고 버릴 때는 어떡해. 버릴 때 많죠. 아 비행기가 뭐 그렇게 덤프 트럭이에요? 그치 비행기는 생각보다 이제 많이 와인도 따라주는 곳인데. 아 그치 그치. 근데 혹시 모르는 일이 많잖아요. 사람 일이라는 게. 뭐 찾아보고 싶다. 비행기에 수영장이 있다. 말이 안 돼. 다음 얼마예요? 네? 몇백 원 걸고 한번. 500원 가시죠. 500원이죠. 2번 가자 언니. 1등석을 무료로 이용 가능 업그레이드 이벤트. 이거 실제로 있는 거잖아. 그럼. 마일리지 쓰면. 그건 무료로 이용하는 건 아니죠. 네. 돈 낼 거 다 내는 거죠. 아, 나 진짜 살면서 진짜 죽기 전에 1등석 한 번만 타보고 싶어요. 많이 탈 수 있겠죠. 아, 모르죠. 네. 정리인 씨라면 금방 탈 겁니다. 네, 모르죠. 네. 2번 가볼까요? 우리 염원을 담아서. 이거는 진짜 완전 지혜 씨는 사람들이... 탐탁지 않은 것 같은데? 어지러워, 배고파. 제가 말하는 게 탐탁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부터 자꾸요. 아 근데 이거 2번은 언니가 고른 거잖아. 네. 느낌 있어. 그래요. 2번? 2번. 1등석 무료 업그레이드 이벤트. 이거는 우리도 신청하고 싶다. 아닙니다. 얼마일까요? 이제는 100원. 5번 마지막 해보자, 기회. 5번. 마지막 기회. 5번? 5번?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는 서프라이즈 이벤트. 이런 색다르니까. 그냥 타는 건데 3일 혹은 5일 뭐 이런 식으로 상품을 결제했는데 어디 갈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대하고 결제를 한 거지 사람들이. 만약에 간다면 목적지 안 알려줘요. 근데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어디 가고 싶어요? 나한테 얘기 안 하고 날 거기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리스. 산토리니? 네. 신혼여행으로? 아니 저 그냥 혼자. 랜덤 신혼여행? 혼자? 랜덤 신혼여행 재밌다. 재밌겠다. 뭐 남자도 랜덤이에요? 표정이 그런 것 같은데. 더 재밌겠다. 그럼 어디 연애 프로그램 나가. 어디 연애 프로그램 나가. 당신의 선택은. 괜찮네요, 그죠? 네. 딱 그 이제 캐리어 끌고 그죠? 네. 출연자들이 속속 모여드는데. 얼마나 설레. 어디로 갈지 모르고 누구 옆자리에 앉을지 모르는 거. 이거 누가 보고 프로그램 하나 제작하겠다. 그러니까요. 괜찮네. 그지. 랜덤 비행. 너무 괜찮다. 제목 괜찮죠. 프리.
아, 괜찮은데? 프리 에어라인. 와. 그래. 5번 가보자. 하자, 괜찮다. 하자. 5번. 어. 항상 5번이 나올 리는 없었던 것 같아서. 가짜 비행. 남았는데? 그리고 4번은 더 아닌 게 뭐라고요? 아니 아니요. 가짜 비행? 아니 가차 가차. 가차? 뽑기. 뽑기를 가차라 그러거든요. 아. 예. 왜 나만 웃어? 어? 당신들도 웃었잖아. 왜 웃긴 거지 이게? 아니 나만 웃는 데가 너무 웃겼어. 아. 가짜 비행 아니고 가차 비행. 아. 예. 나만의 현질에서 그렇구나. 자, 몇 번? 5번? 5번.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는 서프라이즈 이벤트. 예스. 예스. 정답입니다. 100원이었나요? 이거 300원이었죠? 네. 100원이에요. 100원. 자, 아무튼 이인 씨 어디 가고 싶으세요? 목적지를 안 알려줘요. 탔어요. 근데 전용기에 네. 여자 출연자 한 명, 남자 출연자 한 명 타고 네. 근데 왜 벌써 입이 찢어지려고 그러지? 왜 입이 벌써 찢어졌죠? 계속 말해주세요. 어? 네. 이게 기획 안으로 안만으로도 입이 찢어져요. 네, 좋아요. 네, 그리고 뭔가 그 남자 출연자도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앉아서 일단 네.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서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서 안대를 써야 됩니다. 안대에서 왜 소리 지르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내식 먹을 때 버는 네. 거죠. 아, 밥 먹을 때. 밥 그렇죠. 먹을 때. 밥은 먹어야 되니까 멀리 가잖아요. 설레겠어요. 그거예요. 어디 밥 먹기 전까지 안 들키고 있어야 돼? 어디 가면 좋겠어요? 아, 남자랑 간다라? 남자랑 가면 저는 프랑스. 프랑스. 파리. 파리. 네. 저는 그 에펠탑 보는 게 제 로망이에요. 근데 딱 벗었는데 나야. 딱 벗었는데? 벗었는데 배송, 배송제. 아, 예. 배송제. 그러면 이제 다시 써야지 뭐. 다시 안 돼하고 다시 귀국? 다시 귀국?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다시 이제 다시 안 돼 써야지 네. 그래요. 아 뭐 희건 오빠랑 가도 좋고 베디랑 가도 좋죠. 지연이랑 가도 좋고. 맛있는 거 많이 먹겠다. 그죠. 그러면. 완전 맛집은 맛집 투어로 이제 약간 바꾸는 거죠 여행을. 목적을. 네 목적을 좀 바꾸는 거죠. 괜찮네요 그죠. 효도 여행이라고. 자 달팽이 초긴장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자 아무튼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는 서프라이즈 이벤트 듣다 보니 괜찮죠? 네. 예 설레죠? 예. 그런데 막 도착했는데 진짜 오지야 오지. 네, 생존해야 되는 무인도. 그럼 짐승들 있어요. 그럼 프로그램에서 하면 네. 좀 살기 위해서 서로 맞아, 더 약간 맞아. 사랑이 싹 틀 수도 있겠다. 야, 인류의 적박한 환경에서도 어떻게든 남자를 네. 만나겠다. 네. 유지혜 씨의 결의가 느껴지네요. 이제는 어떻게든 이거를 성사시 어디든 외로워서 어디든 내려줘봐라. 난 성사시킨다. 외로워서 외로워서 그래요. 전쟁터에 떨궈져도 나는 만나고 오겠다. 아유, 전쟁터에서도 사랑은 한다잖아요. 근데 프로그램 기획은 괜찮지 않습니까? 완전 괜찮은 네, 것 같아요. 다섯 쌍 정도, 한 세 쌍 정도 해가지고 네. 하나는 완전 쾌적한 도시 네. 네, 로맨틱하게 가고 한 팀은 정글 이런 데 가고 너무 좋다. 어디가 더 사랑이 싹 트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뜨거워질 것인가. 근데 제 생각엔 100% 쾌적한 도시가 훨씬 사랑이 싹 트니까. 멋있는 남자들 잔뜩 있지 않을까요 거기? 그래도 길바닥에? 길바닥에? 길거리, 어딜 가야 길거리. 길거리에 멋있는 남자들이 많죠. 가고 싶네요. 서울? 어디예요? 서울.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썸머킹님이 출제하셨고 조율백에 드립니다. 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불쾌지수가 높습니다. 이럴 때는 시원한 여름 노래 들으면서 기분을 날리는 것도 좋겠죠. 전국 전국 3만 명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더위를 날리는 여름 노래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름 노래 1위 무슨 곡일까요? 여름 노래 1위로 뽑힌 곡 객관식입니다. 1번 시스타 러빙 유. 네, 시스타 러빙 유. 2번은 UN 파도. 네. 자, 3번 싹쓸이 다시 여기 바닷가. 네. 자,
그리고 4번은 오마이걸 돌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쿨 해변의 여인. 네, 저희가 이렇게 청각 자료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1번 시스타 러빙 유, 2번 유엔 파도, 3번 싹쓸이 다시 여기 바닷가, 4번 오마이걸 돌핀, 5번 쿨 해변의 여인. 자, 3만 명의 네티즌이 여름 노래 1위로 뽑은 곡은 무엇일까요? 저는 어떤, 네, 어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시스타 러빙 유. 러빙 유, 예.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약간 옛날 사람이면 아니다. 좀 오빠. 옛날 사람이면 놓고 아니다 해놓고 저를 왜 갖다 쓰는 거지? 옛날 사람 아니다. 오빠. 옛날 사람 오빠로 바뀌었네요. 옛날 사람 짬 시키는데 나를 써? 옛날 사람 이꼴 오빠. 네. 네. 라면 파도를 하셨을 것 같긴 한데. 뭔가 파도가 요즘... 제일 옛날에 나온 노래인가요? 이 중에서? 쿨 아닌가요? 쿨. 근데 UN 선배님들. 선배님. 3번, 4번이 그나마 제일 최근인가요? 그 네네. 싹쓸이와 오마이걸이 그나마 최근이고 시스타 UN 네. 쿨. 네. 아닌가? 시대가 좀 다른가? 힌트 조금만 주시면 안 돼요? 힌트요? 네. 자동차라는 가사가 들어갑니다. 자동차? 네. 파도가 2001년. 이게 제일 오래된 노래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알려주시면 안 돼요? 네? 쿨이 더 오래됐나요? 쿨은 97년. 와, 내가 학교 갈 때 나온 노래네. 해변의 여인. 자동차? 또 하나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스테디셀러입니다. 다 좋은 스테디셀러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거 근데 기준이 뭐예요? 스테디셀러? 예? 근데 다 들어갔을까? 몇 년 동안 여름마다 음원이 올라오는 거라고 해야 되죠? 근데 여기 있는 것도 다 올라와요, 여름마다. 그래요. 다 스테디셀러예요, 사실. 아니, 감정이 없어. 네? 아니, 왜냐면 공평해야 돼, 공정해야 되니까. 그래요. 네, 제가 어떤 좋아요. 노래를 더 좋아한다는 느낌이라든가 좀 편향적이면 안 되니까. 예, 대수리는 거 저 아닙니다. 좋다. 예, 자꾸 내지 마세요 소리. 진짜 죄송해요. 자꾸 저도 모르게 코 먹어요. 자, 시스타 선배님들 러빙 유 가볼까요? 그래, 한번 가볼까요? 시스타의 1번? 러빙 유. 네. 2위였습니다. 아, 아쉽다. 2위. 그것도 아주 근소한 차로 2위였어요. 아, 진짜 아쉽죠. 예. 맞아, 힌트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없어요. 하나만. 없어요. 하나만. 없어요, 없어요. 하나만. 드릴 만큼 드렸습니다. 아니에요. 뭘 줬어요? 자동차 박자. 자동차가 나온다니까. 자동차 나올 것 같은 노래를 잘 찾아보세요. 자동차 나올 거예요? 해변의 여인. 아, 몰라요. 아니, 문제를 풀어야지 모르고. 아, 너무 무력감을 느껴. 뭔가 다시 여기 바닷가. 뭔가 자동차 타고 떠나자 바닷가 막 이런 느낌. 한번 가볼까요? 나머지는 기차 타거나 버스 타는 것 같고. 모르겠네. 가장 마지막으로 바닷가 가본 게 언제입니까? 두 분은? 가장 마지막으로 바닷가? 낚시는 이제 민물 낚시였기 때문에 네, 낚시터였고. 이렇게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안 됐나? 오래됐나? 바닷가? 저 작년 여름? 작년 여름. 저도 작년 여름. 두 분이 같이 갔나요? 아니요. 아니요. 어디 갔다 왔어요? 이현 씨는? 저는 강릉. 강릉을? 바다가 마지막. 여름에? 인 것 같아요. 네. 어허, 뭐 하셨어요? 저 가서 커버 영상 찍었는데 그거 그 회사 컨펌 못 받아가지고 그냥 제 갤러리에만 있어요. 날렸어요? 좋죠. 이쁘게 나오긴 했는데. 아쉽네요. 네. 그래요. 일로 갔고. 지혜 씨는? 저는 계곡지 먹으러. 계곡지? 태안에? 계곡지가 너무 태안에. 먹고 싶어서 그걸로 네. 갔다 왔어요. 당일치기로. 당일치기로 먹으러 갔다 왔어요? 네. 마법의 단어네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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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더 딥하게 물었어요. 누구랑 갔어요?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원래 잘 하셨잖아요. 누구랑 갔어요? 그래요. 그래요. 남자랑 갔어요? 여자랑 갔어요? 여자랑 갔죠. 전 남자가 없어요. 제 주변에. 배디는 작년 얘기니까. 제 주변에 남자가 없어요. 여기 다 남자 아니에요?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냥. 그래요.
자 그러면 찍어보시죠. 500원. 느낌이 팍 오지 않습니까? 전혀 안 오는데. 뭐 어떤 부분에서 느낌이 팍 오는 거죠? 어떤 어디서? 일단 바다 노래고요. 네. 자. 3만 명의 네티즌이 더위를 날리는 여름 노래에 대해서 설문조사했는데 1위로 뽑았습니다. 파도 가보자. 그래. 시원한 노래죠? 아니. 파도 아까 저 사실 저 파도 노래를 잘 몰라요. 아 그래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눈이 부시게 아름답던 바닷가. 나 잘 모르는 노래인 것 같아 이거. 시원한 노래입니다. 시원한 노래? 왜냐면 이 노래가 틀자마자 바닷소리가 나오거든. 아 그래? 오 그래서 좋다 갑자기 좋다. 혼자 목소리로 눈이 부시게 이렇게 나와. 그럼 2번 가자. 시원한 노래. 네. 2번 파도. 유엔 선배님들의 파도. 시원한 시원한데? 시원한 쿨의 노래 해변의 여인. 아 뭐야 바보 어떻게 이걸 못 알아들어.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500원 이하로는 저희가 못 해드렸고요. 네. 해변의 여인 쿨의 노래가 24%, 러빙 유 시스타 노래가 21%로 아주 근소하게 1, 2위가 갈렸고 3위가 파도, 4위가 오마이걸 돌핀, 그 다음에 5위는 이제 여름 이야기였고 싹쓸이 다시 여기 바닷가는 6위였습니다. 우리가 2, 3위를 다 말했네. 그렇죠. 그러게요. 예. 그 이후에는 뭐 빨간 맛의 아니 레드벨벳의 빨간 맛, 예, 그 다음에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그리고 냉면 박명수 제시카, 그리고 FX의 핫서머도 10위 안에 있었습니다. 네. 빨간 맛의 레드벨벳이라고 할 뻔했네요. 자, 그러면 광고 듣겠습니다. 빨간 맛, 맞지? 맛, 궁금해하니. 듣고 갔고요.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자, 배성재 텐 더잡 퀴즈쇼. 오늘 두 분이 총 1,700원을 버셨습니다. 와, 짜다 짜. 짜디가 할 때보다 훨씬 어렵죠? 더 짜요. 더 짜요. 짜디는 진짜 너무 했어요. 진짜 거의 정답을 그냥 알려주셨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좋네요. 제가 또 휴가할 때를 기다려주시고요. 그래요. 자, 유지의 정예인 씨가 풀어보면 좋을 잡다한 퀴즈 기다리고 있으니까 문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조율베개를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 인사해 주세요. 네, 소중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배고프다. 이거 먹어. 먹을래? 샌드위치. 네, 뭔데요? 무슨 판이. 샌드위치? 판이니? 네, 짓긴 했는데. 더러운 거 잡는 것처럼 이렇게 잡는 거야? 아니요. 일단 사진 찍고 먹어야지. 왜? 네, 먹고 싶은데. 아니요, 아니요. 씻고 화장실도 좀 갔다 와봐요. 아이고. 수치야? 아니요, 술을 안 먹는데 너무 오래됐어요. 사진 찍자. 아, 우리 다음에도 있지? 왜 이렇게 너희들 갑자기 어? 같이 술 마셨니? 술 안 먹었어요? 너 술 먹었어? 아니.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살짝 기대는 게 아닌데? 아, 새춤을 다 실었어. 자, 여러분 생방에서 만에 드죠. 생방에서 만나요. 안녕. 저 화장실만 빨리 가다 오겠습니다. 저도요. 갈 거야? 응. 신발이 더 겨울 거 아니야? 맞아. 근데 그냥 신고 다녀. 나 가방 안 가진 거 같네? 신고요? 안 들고 있지? 안 들지. 그냥 왔어. 그냥 왔어. 캐리어인데. 아, 캐리어도 없다.
저희 좀 일찍 끄겠습니다. 오빠 요즘에 그 생방에 모니터에 저희가 띄워주잖아요 그 창을 그걸로 보세요 아니면 이걸로 보세요? 둘 다 봐. 아 그래. 지금 끌게요. 생방 오세요.